네, 안녕하세요. 순바실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이한 이 봄이 피는 식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꽃이 상당히 하얀 꽃이 아름답죠? 아주 특이합니다. 또이 꽃도 집단 군락으로 폈을 때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바로 갇힘 박달이란 아주 특이한 이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식물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름 자체가 아주 특이하죠. 갇힘박달. 네, 이 갇힘박달은 주로 이제 상기슭과 계곡에서 주로 자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충북, 경기도, 남해도, 뭐 평안남도 주로 이런 쪽에 주로 자생을 하고 있고요. 높이는 약 1에서 한 5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가지는 붉은 빛이 살짝 도는 그런 갈색이죠. 털이 없고 흰색의 껍질 눈이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꽃은 양성화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흰색이고, 피는 시기는 현재 시기인 4월과 5월에, 고아지, 이제 가지 끝에 3개 내지 6개씩 이제 꽃이, 총산꽃 차례로 그렇게 꽃을 이루고 있네요. 보통 열매도 맺는데요. 열매는 이제 주로 삭과로서 약 17mm 타원형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9월 정도에 익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이제 날개가 있었어요. 관상수로도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상당히 보면 꽃이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고 있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경수로 많이 개발돼서 조경용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식물이죠. 특히는 이 계절에 꽃이 피기 때문에 봄철 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런 지역과 이제 중국의 이제 베이징, 북경이죠. 북경 쪽. 이런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암벽 바위지대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갇힘박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냐면은 시방의 특징인 감치기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는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그렇게 정원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아주 그 상당히 제가 가까이 봐도 상당히 이쁩니다. 각달나무에도 여러 가지 또 효능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갇힘 박달나무의 이 뿌리 껍질은 요통에 주로 사용합니다. 요통에 주로 사용하고 특별한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박달나무를 너무 많이 과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은 상식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고요. 이 갇힌 박달나무를 사용하실 때는 갇힌 박달나무의 말린 뿌리 껍질을 기준으로 할 때에 한 번에 0.5g에서 약 1g 정도를 달해서 이렇게 복용한다. 그런 상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생하는 것을 이렇게 이식해서 이렇게 키워보고 계신데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 현재 크지 않은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4월달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서 또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그런 야생화이자 조경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주 여러 가지 꽃을 또 식물을 많이 재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도 특이한 이 갇힌 박달나무를 한번 재배하셔서 아름다운 꽃도 보시고 또 다양한 효능도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 제가 약초와 야생화를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야생화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야생화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꽃 갇힌 박달나무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